남산에 돈가스를 먹으러 간 손님이 가격 대비 적은 양과 직원의 불친절함에 화가 난 사연을 전했습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산 인근의 한 돈가스 식당을 다녀온 손님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손님은 부모님이 옛날 생각도 나고 남산을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하셔서 아내와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왔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는 가족들은 줄지어 서 있는 돈가스 집을 걷다가 한 호객꾼이 여기서 돈가스를 드시면 원두커피를 드릴게요 라는 말한 곳을 택했고 막상 식당에 들어서니 손님이 별로 없어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기본 돈가스를 주문했다. 15,000원짜리 돈가스는 음식값에 비해 단출한 구성으로 돈가스와 밥, 양배추 샐러드, 단무지 뿐이었다. 손님은 음식을 거의 남기고 가게를 나가는 길에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게를 나서며 커피를 달라고 하자 가게 측은 커피를 주기로 했나요? 라고 응대했다. 이에 호객하는 분이 준다고 하셨다고 하자 종업원은 호객군에게 커피 드린다고 했어? 라고 확인했다. 호객군은 믹스커피라도 드릴까요? 라고 손님에게 물었다고 한다. 이렇게 장사해도 되나 싶어서 따지려다 부모님도 계셔서 그냥 나왔다. 커피는 나와서 사 먹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호객해서 장사하는 집은 다시는 안 가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호객 사건과 같은 현상 때문에 국내 여행도 많이 감소했는데요. 컨슈머 인사이트는 2020년 대비 2021년에 여행 경비 상승률은 국내 18%, 해외 20%였는데 제주도는 15%로 가장 낮은 반면에 강원도는 31%로 가장 크게 올라 한동안 강원도 지역에 대한 바가지 논란이 뜨거웠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2021년 대비 2024년까지 비용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바가지 논란이 빈번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몰두하는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관광객 수가 줄고 결국은 지역 전체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보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 반도체의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제주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은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물자 지원, 이렇게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저희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첨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7-5498번으로 물자 지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 채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이고요. 제가 주식 전업 투자하면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벌다 보니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서 이걸로 컨텐츠를 잡고 제 채널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나시면 다른 건 몰라도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